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어그로를 너무 많이 끌었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드디어 10월 25일부터 귀모자 죽도가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뜨거운 관심과 정말 성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종류는 동장형 23mm, 25mm 또 하나 이제 고도형 25mm 단품 하나입니다. 근데 일단은 고도형을 좀 나중에 하도록 해볼게요. 자, 애초 동장형은 자 우리 스토리 자체가 우리 전에 첫 리뷰 보셨었죠? 첫 리뷰 때 보셨던 동장형이 26mm였습니다. 한 25 정도로 25 정도로 좋지, 괜찮지? 나 26mm였는데 밸런스가 좋다는 의견들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두 번째 리뷰 선수들이 리뷰했던 게 25mm였어요 아, 이건가요? 바로 이건가? 또 그게 25예요? 25, 네 25mm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25mm에서 이제 몇몇 의견들이 나온 게 23mm면 더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23mm를 만들었어요. 23mm 같은 경우는 24라고 써있어요. 지금 혹시 보이시는지 24라고 써있죠? 알죽도 기준이에요. 병역을 꼈을 때는 23mm가 넘어갑니다. 손이 작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26mm에서 23mm까지 2mm가 줄어들게 되면 이 무게 분산이 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흔히들 답답해 하시는 게 뽕을 키워달라, 도바리를 키워달라, 고급형이 아닌 고급형, 이건 이제 고급입니다. 고급, 이 정도 크면 고급형 죽도에서 맥시멈으로 만들 수 있는 도바리의 크기가 44에서 45mm입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면 기계 가공으로는 이제 그때부터 좀 어려움이 있고 손으로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은 해요. 이게 막 54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도바리 크기 자체를. 여기가 이렇게 크게 되면은 손잡이가 얇아지고 밸런스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단점이 뭐가 있냐? 단가가 올라갑니다. 사람이 손으로 대나무 쳐내고 손으로 조립을 하고 현재로서는 지금 물리적으로는 44mm가 최대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생산은 1mm씩 한번 더 늘려볼 생각이긴 한데 될지 안 될지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병역이 두꺼우면 어떤 단점이 있냐? 손이 크신 분들, 매우 크신 분들은 병역을 두꺼운 걸 잡으면 좋으실 수가 있어요. 밸런스도 굉장히 좋아지고 손 작은 분들도 맨손으로 뭐 한 27mm나 26mm 잡으면 정말 좋은데 호환을 끼고 잡으면 커지는 겁니다. 이제 운동을 하다가 놓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한국인들 손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5, 26mm. 약간 손이 작으신 분들은 24mm까지. 그러니까 제일 보편적인 25, 26, 27인데 27은 좀 두껍다고 판단이 들고 25, 26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현재 재료는 중국산 개죽입니다. 마다케로도 저희가 이제 만들 예정이 있는 예정인데 마다케가 아무래도 내구성도 좋고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하지만 단가는 올라간다는 거. 마다케라고 해서 밸런스가 더 좋다고 하면 당연히 마다케를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데코레이션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희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귀모자 스티커라든지 세연 로고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들어가는 샤무드 실리콘 인조 인덴이죠 이제 넣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 메인 배너도 샤무드 실리콘에 있는 인덴 패턴으로 다 지금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만 있어도 아 저 사람이 귀모자 죽도를 쓰고 있는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동장을 다 보셨고 고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 광고 영상에도 사실 고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아니, 진짜로 네. 이곳에다 다른 고도는 못 쓸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제 현 고도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고도가 밸런스가 좋았었던 이유는 기술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손잡이 자체가 일단 25.5 정도 됩니다. 손잡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바리에 대한 밸런스는 수제 죽도가 아니고서는 43mm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잡이의 두께나 그의 어떤 조립 상태에서 이 밸런스가 결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어떤 저희만의 노하우가 있고 그 외에는 손잡이 두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잡이 정말 잘 맞는 분들이시면 이 죽도는 정말 최고의 죽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모자 죽도 자체가 고도형 뿐만이 아니라 동장형들도 최고의 죽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고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요 사이즈로만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보다 뭐 1mm가 크다든지 작다든지 기교는 절대 부리지 않고 당분간은 좀 더 이제 안정이 될 때까지는 요 사이즈로만 저희가 생산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도가 확실히 광고가 많이 나갔는데 고도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이제 동장형이 사실 메인 주력이고 그 중에서도 25mm가 귀모자 죽도의 주력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기무자동장 26mm도 나올 거고 고등학생용 38과 39 여성용까지도 나올 계획입니다. 100% 확정입니다. 이거는 고도뿐만 아니라 동장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죽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이런 부분이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얘기를 해주면 다 듣고 저희가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의견들 때문에 저희 물품이 제품들이 다 좋아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좋은 제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무자 죽도에 대한 관심과 격려, 응원 너무 감사드리고 더더욱 좋은 제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불금 되십시오. Victory and Challenge. 세현.